한 놈은 롱패딩 입고 한 놈은 롱패딩 입고 한 놈은 스포츠 문화학과 입고 마당 입고 병원 갔다 왔어요. 병원 어디 안 좋아요? 네? 발목이 좀 안 좋아갖고 진짜 발목이 안 좋아요. 아니 둘이 어색해? 왜 이렇게 네? 왜 이렇게 아, 따로 가? 별로 안 친해요. 별로 안 친해요. 형준이가 형 같아갖고 그런 말 하지 말 조심해요. 찍고 있으니까 선배한테 되게 잘하거든요. 어? 선배한테 되게 잘해가지고 아니 어저께 규빈이랑 카톡하는데 그 형진이한테 물어보고 알려줘라 이랬거든. 근데 아 지금 형진이한테 연락하면 욕먹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나한테 넘기더라고. What? 홍시장 가려고 어디로 가야 돼?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규빈이가 예. 무기가 있어. 그치 그치 그치. 그런 평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내가 무기가 있어. 내가 무게가 있지 내가. 나 가벼운 거냐? 형은 많이 가볍지. 컨셉 잡지 뭐. 컨셉을 잡네.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원 팀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어? 어 봐봐. 원 팀이 딱 되잖아. 술 먹고 왔어요? 저희 학교 맛집이에요. 저희 학교 맛집. 유명한 곳이.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? 네? 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? 부산도 다녔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죠. 또 둘이 벤소 1, 2차 멤버잖아. 그쵸. 1차? 2차? 규민이 어땠어? 갔을 때? 그때?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본을 간 거여서 가서 몇 번이었어? 24번이요. 그때 제가 예비 발탁이어서 아~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한 명이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된다 해갖고 아, 그래? 못 간다 해갖고 제가 이제 붙어서 갔는데 그래도 좋네 갔다 와서 대우가 되게 좋았어. 일본 가서 대우가 밥방 쓰고 막 이네시 쓰고 되게 선진국 직구니까 일본도 또 이게 어저께 이제 시상식에서 상도 탔잖아.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 중 하나로 남겠네. 그렇죠. 고등학교 때 와서 4학년 때가 제일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. 2학년 때도 뭐 우승하고 이래갖고 그렇게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보다는 4학년 때 애들이랑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둘이도 원래 팀 내에서 친한? 굉장히 친한? 아니 제가 규민이랑 빨래 해가지고 근데 대놓고 깨운 줄 알아? 원래 얘가 내 빨래 안 했어. 내 빨래 안 했는데 이번 연도 성진이가 부지장 맡으면서 이제 원래 작년부터였어. 아 작년이니까 갑자기 내 빨래 하지도 않는데 막 내 직속으로 들어와갖고 많이 시키더라고요. 우리 시킨 뭐 니들이 야 니들이 간식비만 해도 지금 너도 많이 상인했다. 간식은 주로 왜 사죠? 그러니까 저희 둘의 4번 4번하고 45번 그렇게 네 명이서 빨래거든요. 고참들이 이제 간식을 사주는데 저희 친구들은 입이 비싸가지고 아 진짜? 다른 빨래하는 애들 뭐 편의점 가고 이러는데 저희 애들은 무조건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. 오늘 형진이 가고 오늘 저의 날이어가지고 회사를 갔다고? 뭐 가는 거 없더라고. 아 그 하이버시티 알아? 아 하이버시티 알아요. 아, 하이버시티 대학 축구 다 할걸요. 아, 덕분에 유명해졌어. 형님 나뭐 하이버스디래. 겁나 웃기더라. 한번 공부때 너 진짜 이런 얘기 다닐 거고 하이버스디 이러는데 너? 아 진짜 왜 이래요. 안 챙겨주다가 진짜 열받네 갑자기. 이 말은 잘라야 돼 일단. 내가 챙겨주는 것까지만 일단 찍혀야지. 챙겨주는 것까지만 얘기 드릴까요? 그럼 내가 축구 그만두면 뭐 할 거야? 형 축구 그만두면? 카페에 규빈이는 생산고 있어. 생산고요? 형진이 뭐 진짜 얼굴 잘생겼으니까 형이 딱 그 생각했어. 만약에 너가 월드컵에 나왔다? 너가 이제 딱 조기성 옆에 있었으면 아마 너가 팔로우 수가 이제 빛이 많이 되는데 잘 되면 형 원팔하지 마라. 형 이제 원팔했을 거야 이거. 형진이는 딱 우리 주장은 우리 주장의 자랑. 올해 약간 잘 될 수 있던 이유가 집에 약간 말했듯이 애들이랑 편하게 지내는 그 분위기 때문에. 아 힘들어.
안돼. 야 숙소 좀 치워놓고 해 임마. 선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? 뭐가? 어떤 선배였는지? 애기가 どこ ですか? 피부 한바이끼와 どこ ですか? 제리그 진출, 제리그 진출. 진짜 잘 너무 잘 챙겨주셨죠? 근데 이제 또 가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또 간다고 막 또 섭섭 막 많이 슬프진 않아요. 그냥 빨리 가도 빨리 갔으면 좀. 지민 잘했어. 사실 더 잘했네. 가오부자야. 네, 아주 친절하고 가족 같은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주장으로서 배울 건 없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이다 정도로는. 좋은 사람? 주장으로서 없고? 그런 솔직히 좀 많이 섭섭하고.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 다 똑같이 뭐 폭언과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이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차별 없이 폭언하는 게? 네. 나한테만 뭐라는 게 아니니까? 네, 그럼 뭐 괜찮죠. 그럼 내년 주장으로서 좀 어떤 그런 각오 한마디? 규빈이 형 했던 것처럼 좀 권위적인 선배가 아니라 좀 친형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. 미쳤냐? 형 이제 어디 가냐 형준이 형? 가야지. 어디? 고마웠다 얘들아. 어? 오늘 간식을 사줘야 되니까 카드 좀 주고 가야지. 카드. 카드는 안 돼. 지민이 형 시키셨죠? 시켰어 이미. 아 계좌 이체해라. 너네 계산해. 너네? 아니야 니네 먹고 싶은 건 니네가 사 먹어. 아 근데 오늘 형이 사는 날이잖아요. 사는 날이 있어? 아니, 형이 사주신다면서. 나 나간다 햄버거 하나씩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아 근데 아예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되거든? 남기기만 해. 아 근데 안 남기면 되잖아. 어? 싸는 거 안 돼. 내가 안 남길 거야. 오늘 다 먹어야 돼. 그 야, 너네 두 명 일로 나와. 짐 들고 나와야 돼. 빨리. 동지 아무래도 인사드릴게. 어 인사드려. 그래도 말은 잘 듣네. 말이요? 말 안 들으면 이게 말 잘 듣는 원동력이지 뭐. 안녕하세요. 아 네, 안녕하세요. 예 예. 뭐야? 빵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감사합니다. 지민 선수 이걸로 대신해주면 되겠다. 어? 오늘 간식. 와. 아니 받지 마. 아, 빨리 싫어. 빵 찾지 말고 빨리 싫어. 갖다 먹어도 안 혼나지? 어. 아니, 또 선생님한테 나 혼나면 또 어떡해? 하나 더 먹어. 됐어. 아, 너. 어 열심히 해. 감사합니다. 어. 네, 어. 야 저거 확대 좀 해줘요. 지민이 형! 지민이 형! 저 밥만 챙겨가지고 뭘 거만 챙기고 가지. 어? 뭘 거만 챙기고 가지. 내 거 챙겨야지. 어, 빵을 또 이렇게 사오시네.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제대로 안 해요? 좀 드세요. 이거 뭐 드세요. 드세요, 쌤. 드세요. 너 먼저 먹어. 아이, 형 먼저 드셔야죠.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? 아니, 규빈이 진짜 형진이 눈치 많이 보는 어떻게 했길래 일상생활 때. 아니, 좀 이런 거 좀 하지 마. 이거 다 나간다니까. 아니 형네 부모님께서 보시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. 이 엄마? 마음 아프겠지? 마음 아프겠지? 아 이건 또 곤란한데. 소감이 어땠어? 한계형 소감. 되게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축구 외적으로 그리고 저희 진짜 모습을 좀 담았던 것 같기도 하고 후배들이 저희 진짜 모습을 잘 말해줘서 네, 재밌게 찍혔던 것 같아요. 애들도 재밌게 다 잘 해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일상은 처음 찍어보는데 담을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고 근데 후배들이 다들 장난기가 넘쳐가지고 뭐 이상한 프레임을 좀 씌우는 것 같은데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후배, 좋은 선배이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